체끗살 도시락 덮밥이에요. 체끗이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좀 늦은 것 같아. 겁나 눅눅해졌는데. 아니 밥을 먹고선 방송을 키려고 그랬는데 아저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끼안 먹어요. 예, 저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끗살이 어디 살이야 얘들아? 체끗살? 체끗살이 이제 위에 올렸어. 올라가 있어. 아, 체끗살 어디 살이냐 물어봤는데 맛있는 살이라고? 맛있다. 체끗살 겨드랑이살이라고? 잠깐만. 진짜 겨드랑이살이에요? 아니, 체끗살 겨드랑이살이냐고. 기다려봐. 나 검색한다. 지금 갑자기 아, 특공무술 갔다 온다고? 알겠어요. 체크살이 어디야? 잠깐만, 겨드랑이 살이면 나 이거 버릴 거야. 소 겨드랑이 살이라고? 체크살이? 잠깐만. 잠깐 기다려, 너희들. 아이씨. 체크살 여기 살이잖아. 여기 살이잖아요. 소의 겨드랑이가 어딨어요? 아, 잠깐만. 아, 나 근데 갑자기 겨드랑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입맛이 빡 떨어지잖아. 아, 나 진짠 줄 알았네. 소 겨드랑이? 뭐 여기 이렇게 걸어가는 여기 쪽이 겨드랑이겠지 뭐. 앞다리 옆에 손은 아, 털이 다 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웃겨? 웃겨? 음표는 그걸로 해야 돼요. 음표는 컴퓨터로 하면 빨라요. 컴퓨터랑 미음하고 한자거든요. 그래서 음표 한 개짜리 음표. 방송국에 있어요. 아니면 방송국에 음표 적혀 있으니까 그걸로 팬입 가시면 됩니다. 아, 생방이에요. 예비막방.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죠? 근데 엄청 진해. 아직도 빨개요. 제가 모낭염이 많이 생겨가지고 레이저 제모 받아가지고 모낭염 엄청 생겼는데 아직도 빨개. 예, 지금 이거 제가 가린 거예요. 커버 해놓은 거. 수정이 안녕?
가린 거야. 이거 이거 지우면 엄청 아주 빨개요. 비비로 걸었어, 비비. 컨실러 같은 거 바르면 안 되겠죠? 비비 안 바르면은 진짜 진해요. 제가 엄청 빨개가지고 보기가 엄청 싫어. 바르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냥 일단 바르고 있습니다. 저 방송 엊그제부터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바른 거예요. 발랐는데 그 정도로 진한 거야. 아, 왜 엘티아님 안녕? 야, 근데 나 몰랐는데 토너가 스킨이니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닦아내는 거라며? 나 어제 알았어. 그러니까 화장하고 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발랐어요. 나 어제 처음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스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토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착착착착착 이렇게 했거든? 그럼 아무 소용이 없었네? 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아 진짜? 그래, 근데 피부가 이렇게 우리 방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웃음이 안 끊겨. 이 방송 재밌다는 거지, 우리 방송이. 딴딴딴딴딴. 운영자님이 저 사랑한다고? 안 웃어도 올라간다고요? 웃어야 올라가지. 키우기 많아야 올라가요, 저거. 나 뽀로로 아니야, 자식아, 뽀요누기야. 뽀로로 아니야. 제가 뭐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밥을 6시에 시켰는데 8시 반에 왔어요. 형 노래는 언제 불러주시나요? 밥 좀 먹고. 아까 전에 여러분 비 오는 거 봤어요? 소 도축해서 왔나 보네. 아까 비가 그냥 이렇게 잉 하는 게 아니고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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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어, 비가 뭔지 알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오더라고 비가. 뭐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뭔지 알지? 어, 묘사하자마자 알겠지. 그냥 그렇게 해서 후수수수수수수수수 가지고 큐큐바님 안녕. 자, 그래가지고 방금 뉴스에서 자전거 타시던 분이 빗물에 휩쓸려가지고 어? 정말요? 비가 엄청 많이 왔나보다. 버릴 형님 어서오세요. 전국 다 온다던데. 아 진짜? 마산은 안 왔어요?
요즘에 계속 밤에 이제 방송을 늦게까지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 방송 어제도 3시 반인가 끝났잖아. 그래서 거의 자면 거의 5시란 말이야. 씻고 자면. 왜 이런 거 맞냐? 아, 이거 선중방귀 엄청 뜨거워. 네, 형님, 어제 전대 늦게까지 했는데 형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형님 기다렸는데. 오빠 방송 보다가 3시간 자고 출근했어요. 오. 착하네. 우리 리우님 안녕하세요. 오늘 겁나 더웠는데, 맞아. 비 오려고 그랬나 봐, 얘들아. 마침빵이님 안녕. 아니, 이게 덮밥인데, 얘들아, 덮밥인데 수저를 안 주고 젓가락을 줘. 아니, 수저를 안 주고 포크를 줘. 먹으면 합니다. 내가 어제 방종하기 전에 무슨 말 실수했죠, 얘들아? 뭐라고 말 실수하고 방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난리 브루스. 호박. 두꺼비 집 내려갔는데 독수리 집 내려갔다 그랬지? 와,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와, 두꺼비 집을. 여러분, 독수리 내려갔어요. 독수리 내려가가지고 저좀 키우고 올게요. 그랬죠. 근데 나는 틀린지 모르고 있다가, 네. 현웅님 존경해요. 우리 모찌가. 우리 모찌, 독수리 내려가지 않게 조심하고, 여기 형광등 고쳤어, 오늘. 이거 해봤는데, 저 지갑 잃어버렸는데 학생부 신고하라고 했는데 학생부가 경찰에 이렇게 전화하라는 줄 알고 했더니 일이 겁나 커짐. 어려운 말이다, 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학생부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누가 신고하라고 했는데? 학생부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 줄 알고 했더니 뭐를 했는데? 어려워. 너무 단어가 말이 어려워. 비문학 같아, 비문학. 옛날 수능 볼 때, 우리 비유 안녕. 수능 볼때그 비문학 있지. 뭐 유추해내고. 이거의 주어를 유추해내고. 아, 맞아. 내가 또 손전등이라 그랬구나. 맞네. 내가 어제 그 손전 이 형광등을 손전등이라 그랬잖아, 그치? 지갑 잃어버려서 학생부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학생부가 경찰에 얘기하라고 알아들어서 일이 커졌다. 오. 근데 빅스비, 제가 우리 빅스비가 두 명이에요. 갤럭시 9 빅스비랑 갤럭시 8 빅스비가 있는데. 하이 빅스비 하면은 두 명이 네 부르셨나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은 여자로, 한 명은 여자로 해놓고 한 명은 남자로 해놨어. 오늘 방송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명은 네 부르셨나요? 그리고 한 명은 네 부르셨나요? 이렇게 한뭐 기분 좋더라고. 하이 빅스비 안녕.
기다려. 그래. 기다리던 참이었다고. 나보다 말을 잘하네. 기다리던 참. 응? 내일부터 투잡이라고요? 멋지 짱이네. 아, 우리 뮤턴왕님 안녕하세요. 돈 벌어올게요. 나 진짜 배고팠나봐. 다 먹었어. 와, 미쳤다. 당근 진짜 맛없게 생겼어. 나 당근 안 먹을게요. 와, 당근 진짜 맛없게 생겼어. 미친. 감 같다고요? 마지막 체크살. 아, 겨드랑이 살이라고 하지 말라고. 아, 갑자기 속 안 좋아지려고 그래. 아, 겨드랑이 살이라고 하지 말라고. 아, 냄새 이상한 거 같잖아!